제 기초 케어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는 건 바로 토너인데요. 순한 살결수는 이름 그대로 정말 순하고 촉촉한 제품이에요. 제형이 보랏빛을 띠고 있는데 천연 성분인 아줄렌이라는 성분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색이라고 해요. 수건으로 얼굴 닦는 거를 싫어하는 저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화장솜에 토너를 적셔서 닦아내줘요. 닦아낸 화장솜으로 손바닥을 한 번씩 닦아주는데 조금이라도 덜 오염된 손을 만들고 더 촉촉하게 흡수시키려는 저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건성 피부인 저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준 삼스킨을 시작합니다. 토너를 다섯 방울 정도를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 전체에 묻혀준 다음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흡수를 시켜줘요. 손바닥으로 두드리면 얼굴 피부보다 손바닥에 흡수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도 손가락으로 두드려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정도가 되었을 때 피부 속부터 수분이 꽉 차는 느낌이 들면서 속당김을 잡아주게 돼요. 다음 단계는 진정 효과가 있는 촉촉한 에센스를 발라줘요. 몸 컨디션이나 그날그날 날씨 변화에 따라서 뾰루지가 쉽게 올라오는 저는 이런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을 항상 발라줘야 안심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LI 이펙터는 진정 효과뿐만 아니라 약간 끈끈한 제형이라서 촉촉하기까지 해서 특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유분감이 있는 수분크림을 발라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줘요. 건성 피부인 저한테는 유수분 밸런스를 딱 맞춰주는 로션 같은 느낌의 수분크림이에요. 얼굴 전체에 한번 바르고 비교적 더 건조한 눈가나 입 주변을 한 번씩 더 발라줘요. 간단하지만 자고 일어나서도 촉촉함이 날아가지 않는 저의 데일리 스킨케어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탄력 있는 피부를 갖기 위해서 스페셜 케어를 해주는 날의 스킨케어 단계예요. 라네즈 뷰티캠프 때 써보고 반한 타임 프리즈 펌잉 슬리핑 마스크 그리고 페이스핏 롤러를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세수를 마치면 바로 토너로 닦아주고 삼스킨을 해줘요. 저는 이 작업을 안 하면 바로 좁쌀여드름이 올라와서 조금 귀찮더라도 웬만해서는 빠뜨리지 않는 단계예요. 다음엔 수분 에센스를 발라주는데 날씨가 많이 건조해졌으니까 본격적인 안티에이징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수분은 피부에 확실하게 꽉꽉 채워주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GF 이펙터는 제가 이츠 스킨 이펙터를 가장 처음 접한 제품이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써온 건데 최근에 리뉴얼이 된 건지 거의 무향에 가까웠던 제형에서 남자 스킨 같은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덤까지 안고 갈 만한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향이 너무 안 맞아서 요즘에는 점점 손이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탄력관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라네즈에서 나온 페이스핀 롤러로 마사지를 먼저 해줘요. 특이하게 큰 사이즈의 롤러랑 작은 사이즈의 롤러 이렇게 비대칭 구조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마구잡이로 무조건 굴려주기보다는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끌어당기듯이 올려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효과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롤러가 얼굴 안쪽 방향에 오도록 잡고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가장 먼저 날렵한 턱선을 위한 턱 마사지를 해주는데 저렇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윗방향으로만 반복을 해줘야 해요. 설명서에는 한쪽당 5번씩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5번이 뭐야 한 10번? 20번 정도씩은 해주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너무 시원하고 그 느낌이 중독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멍 때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인매를 위해서 입가도 저렇게 사선 방향으로 올려주면서 마사지를 해줘요. 여기서 인중 부분이 의외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엔 광대 마사지. 저렇게 해서 옆광대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처져가는 볼살. 저렇게 관자놀이까지 끌어올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안 그래도 요즘 이런 페이스 롤러 제품들이 유행이라서 저도 하나 장만을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가격대들이 찾아보니까 좀 높더라고요. 근데 라네즈에서 이렇게 딱 부담없는 가격에 출시가 되었어요. 다음엔 눈가 마사지인데 습관적으로 눈썹 근육을 많이 쓰는 저는 또 이 부분에서 넋을 놓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눈썹 부분에 근육이 풀어지면서 진짜 시원해요. 마지막으로 주름지지 말라고 이마도 마사지를 해주면서 쭉쭉 펴줍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나면 피부 탄력이 약간 이렇게 탱탱한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타임프리즈 퍼밍 슬리핑 마스크, 줄여서 일명 타슬마를 발라줄 거예요. 젤리같이 탱탱한 제형의 슬리핑 마스크인데 콜라겐 성분이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자는 동안에 피부의 탄력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얼굴 전체에 고루 발라주고 건조하고 피부가 더 얇은 부위는 부분적으로 한 번 더 발라줘요. 그리고 목까지도 꼼꼼히 발라주고 나면은 잘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페이스핀 롤러로 두피랑 어깨 마사지도 할 수 있어서 그날그날 더 풀어주고 싶은 부위는 별도로 또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저의 슬리핑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루틴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피부 탄력관리 꼼꼼히 하셔서 변함없이 탱탱한 피부 가꾸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굿나잇.